눈을 감고 들고 있으면 선생님 뭐라 뭐라 하면 이게 흔들릴 거야. 흔들리면 할머니도 오고 동자 이기시도 오고 선녀 이기시도 오고 물 쏟을까 봐 겁내지 말고 막 손이 떨리면 떨려서 그러기 날라가도 그냥 떨고 싶으면 계속 떨면 돼. 그래서 선생님 그떨때뭐 오번기를 주도방으로 좀 계속 흔들면서 그 느낌을 받으면 돼. 확인할라 하지 말고 느낌만 받아. 이가정명당에 잠시라도 왔다는 거 표적 주고 일러 주고 이제는 네가 제자가 맞으니 알고 가고 느끼고 가라 하신다. 여자. 제자가 놀랄까봐 확 들어오지도 못하고 할머니 계신 줄은 알겠습니다. 어쩌마나 용신불사고 용공불사리 용신령님 합의수 입어서 용진수의 합의 봐서 우리 가정 맑고 깨끗하게 눅지고 처진 거 닦아야 되고 명불사 복불사로 들어서서 이 애기한테 잠시 잠깐 일신으로 혈기가 다 무너진 거 닦아주자 들어섰고 눈으로 보는 게 신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신이 아니란다 아가아가 이렇게 물한 그릇 떠놓고 치성으로 정성 발언을 하면 내가 눈도 닦아주고 귀도 닦아주고 입도 닦아주고 온몸 오장이부 입천마다 혈기마다 닦아서 너한테 일러줄 것이고 잠시 잠깐 동자에게 용궁동자 용궁선녀 합의수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 표적주로 다 가봅시다. 그렇게 찌릿찌릿하면 흔들어 달라는 얘기라고 했었지. 아가아가 동자아가 지금은 잠시 잠깐 때가 아니고 시가 아니라서 엄마한테 이렇게밖에 표적을 못 준다. 선녀에게 잠시 잠깐 들어서서 욕심 많고 신탄 많고 까칠하고 우리 가정 우리 명당 명불사 할머니 명불사 할머니 다 심부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한테 용기 주고 희망 주고 잠시 잠깐 기다리라고 우리도 닦아서 지금 오는 중이니 엄마가 줄을 놓고 다리를 놓고 조금만 기다리고 울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할머니 하라는 대로 손길 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엄마야 우리가 있다 엄마 예감으로 출납하고 꿈으로 출납하고 직감으로 출납하고 뭐가 뭔지 헷갈려 하는 거 우리가 와서 싹 닦아주고 이렇게 맑게 맑게 닦아줄 때까지 엄마 공덕삼천 잘 드리고 기다리고 있고 여기 계신 할머니 말 들어가면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7일이 달라지고 포름이 달라지고 100일이면은 엄마가 알 일이 있으니 열심히 닦고 기다리면 불사 할머니 손길 잡고 물 할머니 손길 잡고 동자 애기씨 동참하고 선녀 애기 동참을 해서 엄마 도와줄 테니까 그리 알아 침착하라고. 선녀야 알았지 엄마 울리지 말고 잘 지켜줘. 이제 아가 눈 떠봐. 느낌 알겠지? 응?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는 세웠을 때 뭐라 뭐라 말을 안 했잖아. 니한테 누가 왔는지 어떤 허주가 오고 어떤 조상이 와서 너한테 장난치는지 보려고 그랬고 지금은 선생님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데마다 맞을 때마다 이게 이렇게 니도 모르게 탁 떨리지? 그랬다가 또 선생님 뭐라 뭐라 얘기하면 딱 듣고 있다가 할머니나 동자 선녀가 느낌을 탁 주고 명구하러 왔다 복구하러 왔다 명불사 복불사 왔다니까 탁 떨리고 칠성임제는 손길 잡고 용궁 할머니 손길 잡고 용신령님 거북신령 합의해서 왔다니까 또탁 떨리고 아가아가 동자애기 선녀애기 어서 와서 엄마 겁주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또탁 떨리지. 이게 네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답하는 거야. 이게 신인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이 너한테. 너는 용궁불사가 몸주다. 용궁이 이렇게 물을 타고 오시는 할머니야. 막 노란 옷 입고 막 휘황찬란하게 해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동자 선녀가 물할머니하고 물동자 물선녀가 제일 먼저 와 나한테는. 그래서 물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실험을 했던 거야. 근데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손끝이 탁 이렇게 떨리는 게 그냥 이렇게 네가 흔든다고 떨리는 게 아니잖아. 니도 모르게 탁 떨리잖아. 그게 신에서 점주를 하시는 거야. 느낌을 알아라고. 이게 신이다 이 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느낌 알았어? 이제는 누가 왔다 누가 왔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탁 떨리고 또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탁 떨리고 어떻다 어떻다 하니까 탁 떨리고 신이 너가 못 알아보지만 너는 못 알아보지만 신은 알고 계시니까 너의 몸을 통해서 나한테 화답을 주시는 거야. 답을 주시는 거야. 맞다고.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힘이 들고 빠져나가는데 100일 정도 걸리니까 기도 좀잘 드리고 물한 그릇 떠놓고 그렇다고 너 집에 떠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물을 받쳐 들고 네가 빌어야 되는 신력 있는 제자다 이 말이다. 그 용궁에서 오시니까 너무 얌전하게 응?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오시지 막 들고 뛴다고 오는 게 아니야 신은. 그래서 정성 잘 들이고 나면 3일이 달라지고 5일이 달라지고 7일이 달라지고 아까 보름 100일 정도 되면 네가 알 일이 있을 것이고 할머니도 선녀 얘기하고 동자 얘기하고 준비해서 100일 만에 올 것이니까 나한테 준비하고 울지 말고 겁내지 말고 정비해서 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물이 또팍 떨리잖아. 그리고 저기 갖다 놓고 절해. 절세번 해. 얌전하게 오시는 신들이야. 일단 제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허주라는 거를 네, 정확히 알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본인이 상상했던 신이 네네. 올 때에는 우리가 흔히 막 영상에서 네. 보였던 것처럼 막 내가 막 이렇게 올 줄로 알았는데 선생님이 알려주는 신은 그게 아니다. 느낌이다.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차이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도 신이 오면 막 이렇게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불안했던 게좀 없어지고, 뭔가 확고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내 가족들 이제 부딪히는 부분도 고민되긴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같은 것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좀, 네, 마음이 많이 후련하고 편안해요.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제자는 분명합니다. 제자는 분명한데, 이 신의 선이 너무 다르게 먼저 알아버리고, 그 다음에 보고 테스트를 받고 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몸속에 흐르는 기선의 그 충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이긴 하지만 육군의 신이 왔으면 육군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공군으로 판단 내버리고, 공군으로 행동을 해버리고, 공군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버렸다면, 지금 육군이 왔다니까 그게 인지가 잘안 되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제자인데 신의 영접을 먼저 하기 전에 자기 사주에 어떤 신이 오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너는 제자야 라고 해서 먼저 혈자리를 건드려 놓은 상태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번째 또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알아봤을 때도, 조상굿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라도 해서 너의 신을 찾아라 해서 조상굿은 해먹었는데 그 다음에 신의 혈기를 제대로 판단을 못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신감은 갖고 있지만 허주나 뜬기 잡기 조상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야리는 기운으로 헷갈리게끔 자꾸 주다 보니 몸은 처지고 머리로 상상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유튜브에 나온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뭔가 경험했던 거를 자꾸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성향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이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용신에서 제일 먼저 들어서 용신의 불사 할머니 그 최씨가 좀 주인공 공사가 몸주이며 애기 동자 선녀 물할머니 물선녀가 이렇게 제일 먼저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려 주지 않고 대신 할머니 대감 할아버지 이렇게 오셨는데 전혀 자기의 사주와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신의 기선이 전혀 다른 쪽을 건드리다 보니 정신이 계속 바람에 날린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를 감고 풀지 않고 자기 속으로 상상하고 만들어냈는 그 신들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무당의 판단을 냈을 때는 이쪽 선생님한테 가서 무당의 판단을 냈을 때는 산기도 물기도도 가고 조상도 하고 하면서 너는 제자기 때문에 너는 공 많이 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또 딴 곳을 갔을 때는 너는 신을 받지 않아도 돼 너는 공만 들이고 살면 돼 이랬는데 벌써 혈기가 열려 있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뢰를 했는데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저 사례자를 제일 먼저 무감을 세워보고 자기가 상상했던 거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스치면서 보이던 거 꿈에 스쳤던 거 이런 것들을 뽑아보니 허주가 분명했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원앙에 상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표적을 준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다 안 된다 이것밖에 안 보인다 이랬는데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몸굿을 하면서 이제 몸 수전을 놀려보고 이제 용궁에서 오시는 할머니 주인공 할머니 그분을 판단 내니까 신에서 물 한 그릇이 우리 옥수라 그러죠. 이 옥수에 청수에 맑은 물에 앉으셔서 저 아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살짝살짝 와서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일러줘서 저 아이가 이제 인정하고 공을 닦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문을 열어놨습니다.